자, 오늘은 레드벨벳 콘서트 데이입니다. 야,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 그룹의 콘서트를 가는 건 처음인데요. 자, 오늘도 제가 어딘가를 달려갑니다. 야, 요즘 뭐 한류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하루도 제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콘서트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엠이라고. 네, 이제 6시 30분, 공연 딱 1시간 전입니다. 제가 이 큰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방송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이 규모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인종, 국적, 성별을 상관없이 하나가 돼서 BTS를 외치고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장관이고요.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BTS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2탄으로 한류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은 한류 팬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년 7, 8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300명이 넘는 외국인 한류 팬들을 만났더라고요. 제가 갔던 콘서트만 해도 한 6, 7개가 넘고요. 또 많은 K-POP 이벤트에도 참여를 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 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한류 팬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K-POP을 좋아하는 그 외국인 한류 팬들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굳이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공통점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친구들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6가지 이 K-POP 팬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ter I started listening to K-POP, I really had this urge to go there, you know? I really want to go there and I want to learn the language. Like, I even taught myself to read Hangul. Like, oh. I can read it, but... Like, you can read Hangul? Yeah, I can read it, but I... 첫 번째 공통점, 바로 이 K-POP 팬들은요, K-POP을 처음에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류 팬으로 관심 영역이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는 K-POP 노래가 좋아서 멋있어서 거기에 빠지다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 K-뷰티라든지 K-패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사가 뭐지? 가사가 궁금하기 시작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 가는 것이 꿈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 내지는 한국에서 뭐 관광을 한다든지 스터디 어브로드로 해서 공부를 하러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K-POP 팬들의 특징은 바로 건전한 K-POP 댄스를 통해서 또 다른 문화 생활을 즐긴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K-POP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칼군무죠. 정말 똑같은 동작을 같은 그 멤버들끼리 멋지게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는데, 이 칼군무를 따라하는 것이 바로 커버 댄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행이냐면은 유튜브에 보시면은 K-POP 뭐 댄스 챌린지 하면 굉장히 많은 그 비디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가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팬들이 그걸 따라하는 건데요. 이게 그야말로 세계적인 인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 장소에 가서 랜덤 플레이 댄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K-POP 노래를 틀어주면은 거기에 관련된 춤을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추는데, 아니 어쩜 그렇게 많은 팬들이 그 댄스들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는 그게 바로 유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건강하게 이 K-POP을 즐긴다는 게 저는 참 어떤 순기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What do you think of like K-pop compared to American pop? K-pop, I guess, is more creative. Yeah, for sure. We're more colorful. Yeah, it's more out of the box thinking. And it's way more them. Like it's more of like a lot of their personality showing. Yeah. So it's like they want to show who they are through their music instead of like the dances and their like clothes and everything. 네, 세 번째 K-pop 그 해외 팬들의 특징은 바로 K-pop에 한 번 푹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K-POP이 얼마나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음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저는 뭐 늘 듣는 게 K-POP이기 때문에 잘 못 느꼈는데 이 외국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고 신기한 그런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팝은 너무 뻔하다. 맨날 얘기가 거기서 거기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내용도 별거 없다. 그리고 춤도 예전 그 뭐 20, 30년 전 춤을 그대로 추고 있어. 전혀 창의적이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미국 팝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 K-POP에 이렇게 빠진 친구들은 야, K-POP은 진짜 창의적이고 너무너무 다양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룹에 아이돌 그룹에서 그냥 국한되는 게 아니라 랩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아이유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Do you like only Blackpink or other groups too? We love other groups. Yes. Like BTS, like NCT, Stray Kids. Are you guys were on NCT concert? Yes. We went to NCT. 네 번째 K-pop 팬들의 특징은 바로 no bias.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특정 팬으로서 어떤 그룹만 좋아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뭐 BTS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블랙핑크, 뭐 레드벨벳, NCT, 슈퍼엠, TXT 정말 많은 콘서트들을 다니면서 정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콘서트에서 만난 친구를 저쪽에서도 만나고 또 여기서 만났던 친구를 여기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한 가수만 그냥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BTS를 좋아하면서도 슈퍼엠도 좋아하고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그 가수를 좋아하면은 다른 가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좀 많이 미는 그런 편이라면은 미국에 있는 K-POP 팬들은 어떤 특정 한 가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K-POP 전체를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Hi, hi. NCT concert. Oh, you are? Yeah. Yeah. Oh my gosh, were you at the NCT concert last week? Yeah, yeah, I was. You were there? Yeah.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자, 다섯 번째 특징. 바로 이 K-POP 팬들은 오픈 마인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만약에 전혀 자기가 알지 못했던 다른 문화를 그런 거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정도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제가 만약에 그 러시아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서 그 러시아 가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만큼 그 해외에서 우리 K-POP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친구들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그런 문화권을 좋아하고 또 그런 언어를 받아들이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만나보면 저한테도 너무 반갑게 인사를 막 잘해주는데 그만큼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오픈마인드인 친구들도 있지만 K-POP을 좋아하면서 오픈마인드로 그 마인드가 바뀌어서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BTS actually probably changed my life for the good. Really? Yeah, I suffer from depression and things like that, and BTS cheers me up. It's her fault that I love BTS. It's my best friend. 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이 K-POP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와, 정말 이거는 열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K-POP을 전파를 너무나 잘합니다. K-POP 전도사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아, 너 이거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요. 대부분 보면은 친구한테 이걸 전파를 합니다. 야, K-POP 진짜 한번 들어봐. 너 한번 빠지면은 난리 날 거야. K-POP 너무 재밌어. 너무 멋있어.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같이 좋아하고 또 그 친구 군단을 점점점 넓혀가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우리 K-POP 한류 팬들 정말 해외에서 열일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만난 300명 이상의 K-POP 팬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K-POP과 한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K-POP을 좋아하는 이 미국 친구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또 이 친구들의 관심사는 뭐고 공통점은 뭔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